안녕하세요. 저는 은행동에서 새 아이 키우면서 사는 길거리에서 아주 흔한 40대 아줌마 박은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아이를 안 낳으셨거나 아니면 키우시는 중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다 키우셨거나 그러시죠? 저는 이 공원을 이제 만들고 가꾸는 중에 아이는 키우는 중이었는데요. 저의 아이는 어려서 이제 아이들이 어리면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곳이 놀이터인데 놀이터는 한정돼 있고 해서 저희가 제일 많이 찾아갔던 곳이 우토골 근린공원이에요. 근데 이제 우토골 근린공원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보이는 모음 놀이대가 멋진 성이라고 만드셨는데 가서 보면 낡고 부서지고 또 이제 1층에는 뭐 담배꽁초, 침, 쓰레기 그리고 이제 시야가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장소였지 어린 아이들이 가서 놀기에는 조금 위험하고 좀 그렇게 쏙 좋지 않은 장소였고요. 밑에 보이는 버섯 모양의 저 감성 놀이터는 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게 그냥 버섯이 있고 그냥 돌담이 있고 이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다치고 이러던 곳이었고요. 또 이렇게 불필요한 그 경계선과 저 위험하게 엉성하게 생긴 저 돌계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비가 오면 토사가 다 쓰러지고 막 이런 공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공원에서 놀면서 공원 관리과에 문의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 가운데 공원 관리과에서 흔쾌히 저희 지역 주민과 또 공무원과 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달에 걸쳐서 8번의 학습 모임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공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들과 함께 지역 주민 10명이 우차사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학습 모임을 하였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은 1, 3주 토요일 그래서 엊그저께 토요일도 저희들이 공원봉사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두 번씩 공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공원의 정말 큰 자랑거리는 어른만 하는 봉사가 아니라 그 아이들도 함께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아이들까지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제도 엊그저께도 봉사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1년 동안 봉사하는 가운데 느낀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1년 전과 지금이 많이 변화가 됐대요. 많이 깨끗해지고 참 좋은 곳이 되어서 흐뭇하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화단을 올해는 만들었거든요. 그 빈 공터에다가 이렇게 화단을 만들고 심을 땐 정말 힘들었는데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정말 너무 이쁘다고 이러시면서 그 앞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이러는 모습 보고 너무 뿌듯했고요. 이번에는 또 벽에 페인트질도 하였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이들하고 함께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페인트질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벽에 손도장 찍고 이러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이 봉사단체를 이끌어가는 회장으로서 정말 올 한 해는 정말 뜻깊은 한 해였고요. 이 리모델링 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게 준공이 되고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놀고 이러는 거 보면서 너무 뿌듯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유, 시어머니 안 좋았죠. 확 달라졌죠, 뭐. 아유, 어린이 공원도 달라지고 모든 저희가 다 달라졌죠. 제일 마음에 든 게 있고 축구장 진짜 잘 해놨어. 옛날에는 여기가 낡아가지고 별로 다친 적도 많고 낡았었는데 요즘은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많이 놀아요. 옛날에는 저랑 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나와서 거의 안 놀았고 놀이터가 많이 변하고 요즘은 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나와요. 옛날에는 많이 낡아가지고 사실 질리는 애들도 많았어요. 요즘은 이게 색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애들도 많아지고 깨끗해졌고 저희 바닥 다 모래였는데 이제는 그 모래가 아니라서 비키기 힘들거나 그러지 뭔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이제 더 많이 놀고 싶어졌죠.
사진보다 영상으로 보니 더 좋으시죠? 시간 나실 때 저희 공원에 한번 놀러와 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용기를 내서 실은 되게 많이 떨리거든요. 근데 용기를 내서 여기 선 이유는요, 이거를 만드는 가운데 그냥 쉽게 넘길 수도 있는 문제를 정말 공원 관리과 담당하시는 공무원님과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너무 애쓰고 힘 써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정말 감사한 말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제가 표현하고 싶어서 정말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말 행정과 주민이 함께하니 더 가고 싶고 더 가꾸고 싶은 공원이 되었어요. 언제나 소통하는 시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